자, 2020년 3월 22일 제2의 IMF 세계 금융 위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자, 남들은 이건 뭐 최악의 상황이죠. 그렇지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붉은 태양을 만나신 분은 이 위기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기회로 자리 잡을 것이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제3탄입니다. 이 종목도 그냥 최하 1000% 수익이 터질 종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이 종목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제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자, 이 왼쪽에 보이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싹쓸이해서 2016년도 6월 1일, 그 다음에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2년 730일 동안에 저희 카페에서 회원들한테 추천드리고 저도 똑같은 날 같이 추천드리면서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2년 동안 홀딩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에서는 뭐 1000%짜리가 터졌고요. 400% 500%짜리인데도 절대 수익 실현 안 하죠. 여기 날짜가 나옵니다.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자, 주식은 두 가지죠. 자, 전업 투자. 자, 이것은 지금 전업 투자입니다.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무한 도전을 시작을 해서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린 겁니다. 730일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금융 위기가 올 텐데요. 아, 이거 갑자기 밥을 먹고 났더니 목에 좀 사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제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자,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여기입니다. S&P 여기 고점에서 미국 3대 지수가 수상하다, 금융위기가 올 것 같다 라고 글을 쓴 날이 2월 26일입니다. 이 날입니다. 카페 회원들은 전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수익 실현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빠진 것은 맞지만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현 시장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할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은 세월에 곧바로 금융위기로 IMF 제2의 외환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3년을 주식이 빠질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 기간에 뭣도 모르고 금융위기가 오는지도 모르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으니까 야, 이거 싸다 싶어가지고 매수 들어갔다가 한 방에 전재산 다 날아갑니다.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 지천에 깔리게 될 텐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단 한 명이라도 제가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10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무료 추천하고요. 거기에다가 사회환원금을 50%를 지불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공개해 드릴 것이고요. 그러면 사회환원금 50%를 배당을 하는 이런 미친 짓거리를 제가 왜 하는가?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저한테 돈이 될 수 있는 대박 종목을 추천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자, 한 종목당 500만 원인데요. 뭐, 10종목을 추천받든, 뭐, 100종목을 추천받든, 돈이 많은 사람은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다 싹쓸이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을, 한 몇십 종목을 추천을 받았다. 1억을 추천받았다 그러면은, 제가 매달 추천받은 회비 1억 플러스 사회환원금 5천만 원 해서 1억 5천만 원을요, 매달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자, 배당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하는 겁니다.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1인 주주가 되는 거. 두 번째, 대한민국의 최고의 배당금을 주겠다. 세 번째,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기업을 만들겠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그 다음에 국민기업 관성, 법인입니다.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게제 인생에서 마지막 꿈이기 때문에 이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50%를 배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추천을 받았다면 제가 750만 원을 매달 사회환원금으로 원금하고 같이 사회환원금 플러스 여러분들이 저한테 종목 추천을 받았을 때 지불했던 그 회비 플러스 해서 매달 여러분들한테 분할로 지불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제 무료가 되는 거죠.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매월 배당받은 사람은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배당금 받은 날 인증샷을 국민기업 관성에다가 인증샷을 올려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지인들한테 SNS로 나 국민기업 관성에서 매달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오늘 배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샷을 찍어서 홍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기업 관성은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대한민국의 시총 1위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병철 회장을 비롯해서 이건희, 이재용이까지 3대에 걸쳐서 100년 동안 이뤄낸 그 기업을 일개 한 사람이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시총 1위가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기 시작을 한게 바로 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붉은 옵션, 선물 옵션 수익률이라고 나오죠.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해 드릴 텐데,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좀 미리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아예 업데이트를 해놓을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게 바로 무엇인가? 재개서열 1위 프로젝트.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1위 탈환 프로젝트입니다. 자, 해외 선물 수익률인데요. 이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천천히 들어가서 보시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진실을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될 것이고 제가 어떻게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시총 1위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가? 이게 제조업이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금융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돈이 되는 종목, 그런 종목을 1000%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5,000원 가까이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요 종목은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하는데요, 적자 폭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왜 1000%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는가, 영업이익이 적자 폭이 뭐 굉장히 크면 뭐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데, 지금 현재가가 5,000원이잖아요. 자, 5,000원인데 15,000원까지 올랐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게 싸다 싶어가지고 매수하는 사람은 곡소리 납니다. 이 종목은요, 무조건 2,000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IMF가 오고 금융위기가 오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2,000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자, 2,000원 이하로 떨어지는데 몇 년 동안 빠질 텐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바닥을 잡고 턴 어라운드 하면은요, 무조건 직전 정고점 15,000원을 돌파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1,000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최소한 1,500%가 되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 1,500원에서 15,000원이면 무조건 1000%를 먹는 거죠. 자,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한다라고 해도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들어가서 다 계산을 했습니다. 잠재자산은 어디에서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지금 현재 12,500원입니다. 현재 이 기업의 가치가 12,500원이라는 겁니다. 12,500원인데 12,50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12,500원이 여기쯤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12,500원일 겁니다. 여기가. 그리고 난 다음에 빠졌다가 12,500원 잠재자산, 기업의 가치를 넘어가는, 잠시 넘어가는 듯 하다가 여기서 고점을 때려맞고 주가가 지금 빠지는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종목은. 왜?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면 모르는데, 회사 내용은 좋습니다.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는데 이 회사의 가치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점을 때려맞고 지금 주가가 밀리는 겁니다. 아, 회사 내용은 아주 굉장히 좋고요. 기업 재무 구조가 아주 굉장히 튼튼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지만 적자 폭이 절대 크지 않다. 그리고 이 기업을 제가 추천을 하는 이유는요, 회사의 자본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사내 현금 흐름이 보통 뭐 한 500% 이상 되면 어우 회사에 아주 돈이 많네, 뭐 안전하겠네, 자 이렇게 추천을 제가 자신 있게 해드리는데요, 이거는 그냥 아휴, 웬만한 기업의 10배 이상 돈 벌어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은 앉아가지고 배당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배당을 안 했는지 어떻게 저렇게 회사에 현금이 뭐 이건 뭐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러니 뭐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종목은요, 돈이 있으면 무조건 다 쓸어 담는 거예요.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 반복해서 흑자 지속만 하게 된다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3만원 넘어갑니다. 그러면 1,500원에서 3만원 넘어가면 몇 프로입니까? 2,000%가 넘잖아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쓸어 담으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시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회원 가입하실 분은요, 무조건 전화로 뭐 회원 가입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나 받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 오셔서,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 주식회사 관성 여기에 회원 가입하시고 인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활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종목을 분명히 추천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종목이 최소한 1000% 이상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가. 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2012년도서부터 제가 100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을 500탄 모음집을 추천을 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3, 4년 지나서 350탄은 2226%, 335탄 1660, 자, 312탄 1006%, 303탄 4445%, 필룩스 390탄 1999%. 자, 이 500탄 모음집이 여러분들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은요, 나를 따르는 자의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이 카페의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 자료가 나옵니다. 여기 동영상이에요. 제가 추천했을 때 당시에 분석 시황 자료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가 다 동영상으로 1287%까지 수익이 날 때까지 홀딩 홀딩 분석을 하면서 추천드렸던 그 시황 분석 자료까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왜 그런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주가가 바닥을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2년 동안 바닥을 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길 때에 그때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 종목 또한, 이 종목 또한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서브프라임 이 제2의 IMF가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대로 떨어질 것이다. 2000원 이하 1000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종목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고 금융위기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되면 그 후로부터 이 종목은 15,000원까지 올라오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재무구조가 흑자 적자가 반복이 아니라 적자가 없어지고 흑자가 붙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15,000원 돌파 그냥 3만원까지 그냥 일취월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최하 2000%다. 그렇게 안 가면 제 손에 장을 짓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 프로젝트에 동참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때 무조건 전화 통화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요. 저 전화 안 받습니다.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국민기업 관성에 들어오셔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활동을 하시면서 추천을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내신 이 추천비, 이 추천비는 제가 원금을 전액 다 매달 분납으로 해서 나눠드립니다. 여기에 플러스 사회환원금 50%까지 얹어서 여러분들이 500만원을 냈다면 250만원을 얹어서 750만원을 여러분들한테 매달 25일날 지불을 합니다. 배당금, 사회환원금을 원금 포함해서 지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주가가 지금 5,000원이잖아요. 어차피 2,000원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사시면 안 됩니다. 제 분석 시황 이런 것을 보시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때 제가 그 타이밍을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라 이렇게 전략을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금융위기가 오면
3년을 주식이 급락을 하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 손가락 빨고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돈이 되는 종목을 돌아가는 시황을 이 가끔마다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50% 업그레이드 재산 증식을 하시면서 그랬다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할 때 제가 매수 신호를 보내면 그때서부터 이 종목을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이 10배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 10배가 왜 늘어나는가?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다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 이 종목이 IMF가 이제 오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1000% 대박 종목이 터지게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